모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모스크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1년 됐나요? 그런 것 같은데 태국 힙합의 OG, 레전드 래퍼라고 불리는 일슬릭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일슬릭의 리액션 비디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슬릭이 근자의 새로운 음악들을 가지고 올 때마다 좀 힙합의 성향과는 거리가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기에는 뭔가 접점은 그렇게 많이 없는 음악들로 좀 가져오다시피 해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일부러 소개는 안 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래도 힙합과 연관된 뭔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채널이라서 리액션 비디오를 다루지는 않았는데, 몇 시간 전에 업로드된 캄캄나우라고 불리는 이 뮤직비디오는 제가 한번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피처링의 릴리라는 보컬리스트가 여기 참여가 되어 있고, 가사야 뭐 일슬릭이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을 때 일슬릭이 보여줬던 그런 가사들, 뭐 달콤한 사랑갱이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저는 일슬릭이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음악적인 행보를 굉장히 좀 신비롭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일슬릭은 과거에는 굉장히 하드하고 타이트한 음악들, 빡센 음악들, 그렇지만 또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싱잉랩도 곧잘 하고 약간 태국 힙합에 있어서의 어떤 좀 파이오니어 같은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점점 힙합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음악들, 어떻게 보면 발라드 같은 음악들도 만들기도 하고,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 그 자체로서의 어떤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역시나 팝적인 바이브도 있지만 가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싱잉 랩 같은 거를 이번에도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발라드 같은 곡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R&B 힙합의 어떤 느낌들을 이 곡에서는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음악적 행보가 너무 더 음악적 행보가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달리 너무 독특해서 사실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해야 될지도 참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많은 태국에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슬릭의 어떤 히스토리, 일슬릭이 이룬 음악적 커리어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뭔가 일슬릭에 대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봐도 공개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일단은 뭐 저는 일슬릭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만큼 잘 아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흥미로운 시선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슬릭의 Come Come Now featuring Lil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Just 항상 뮤직비디오 같은데 보면 저런 느낌들을 많이 내더라고. 저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뭔가 농구, 투팍, 뭔가 옛날 뭐 힙합 문화에 있었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소품 같은 것들을 뮤직비디오에 다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 책 제목들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인상적이다. 야, 카세트 테이프 오랜만에 본다. 저 어릴 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세대였거든요. 뭐 투팍 같은 경우도 카세트 테이프로 저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조동원 미드가 항상 저기 또 있네요. 제가 봤던 릴슬릭의 어떤 느낌들은 예전에 OG 래퍼들 중에서도 본떡센 하모니 같은 약간 좀 뭔가 멜로디 랩 같은 것들을 그래도 태국의 다른 래퍼들과 달리 가져온 아티스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전 음악들을 들어보면
KD는 케빈 듀란트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일슬릭의 좀 힙합 성향의 가사들을 보면 항상 그 NBA 레전드 농구 선수들에 대한 샤라웃을 항상 하는 것 같더라고. 본떡새 나무님, 내가 말했잖아요. 은근히 자신의 어떤 영감을 받은 뭐 NBA 슈퍼스타나 뭐 힙합 슈퍼스타 같은 아티스트들의 느낌들을 뮤직비디오에서 조금씩 표현을 한다니까.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 본떡새 나무니였지. 그런데 가사는 되게 달콤한 사랑 노래예요. 진짜 다른 아티스트들과 달리 뭐 목소리나 바이브나 이런 것들이 정말 유니크해요. 태국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의 느낌과는 다른 좀 새로운 바이브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특히 NBA에 대한 애정이 이 일슬릭의 뮤직비디오에는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 투팍 나오죠, 투팍. 제가 P90의 랩을 듣고 투팍의 바이브가 느껴진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참 보면 신기해요. 뭔가 뭐 다른 태국 래퍼들처럼 막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유튜브 영상 조회수만 보면 막 엄청나거든요. 아, 사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방 안에 일슬릭이 좋아하는 것들의 소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거 있죠. 내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난 이런 아티스트들한테, 이런 슈퍼스타들한테 영감을 받고 자랐어라는 거를 뮤직비디오에서 티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비단 이 뮤직비디오만은 아니지만 일단 이 뮤직비디오만 딱 보면 뭐 케빈 듀란트 얘기도 나오고 카이리 얘기도 나오고, 제가 뭐 NBA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NBA 슈퍼스타에 대한 어떤 뭐 존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티를 내고 있고, 특히나 뭐 래퍼들 같은 경우에 본떡센 하모니라든가 투팍 같은 아티스트들의 모습, 그런 사진들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영감을 받았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티를 내고 있죠. 저는 일슬릭의 과거 음악들을 들어보면 본떡센 하모니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본떡센 하모니도 사실 90년대 힙합에서 활동했던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명이서 멜로디 랩을 하고 있고 그 멜로디 랩에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독보적이었고, 혼독센 하모니만이 할 수 있었던 플로우를 일슬릭은 이제 태국 현지화로 가져온 거라고 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은 진짜 달콤하게 그지없는 사랑 노래지만 이 뮤직비디오에는 그래도 일슬릭은 뭔가 자신이 힙합에서 어떤 영향받은 것들, 힙합에서 나왔다는 것들을 굉장히 숨기지 않고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제가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굉장히 신비로운 아티스트라는 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